다른 사람과 서로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대요. 명절에 기분 좋은 기분 이어가려면 우리 서로 밝은 에너지 주고받기 양파의 음악정원 1월 27일 월요일 KBS 이라디오 설 특집 당신 곁에 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요. 클래식과의 노바보사였습니다. 항상 이맘때 느끼는 거지만 특히 이번 명절 너무 짧죠. 아 너무 짧습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좀 평일에 명절이 껴있으면 주말까지 이렇게 쫙 아주 길게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서현님께서 양파님 친정 가야 하는데 우리 신랑 어제 너무 마셨는지 못 일어나요. 그냥 버리고 저만 갈까요? 아 일어나요. 빨리 가자고요. 양파씨가 이름 좀 불러주세요. 김현태씨 일어나요. 안 그럼 진짜 버리고 갑니다. 유유하셨어요. 와 정말 그 연휴의 그 피곤, 피로 속에 제가 같이 들어가서 느끼고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김현태 씨 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친정 또 가셔야죠.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님께서요. 비를 뚫고 산소를 가는 길입니다. 명절 내내 일하고 드디어 오늘 쉬는 날인데 비가 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쉬어서 좋아요. 언니 방송 들으며 고속도로 달리는 기분 짱입니다 하셨어요. 아 참 명절에도 사실 뭐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쉬시는 분보다는 어디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뵈러 갔다가 산소도 가고 할 일 정말 많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가족들과 만나고 이렇게 치러내는 게 마음 따뜻하게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드실 테니까 끝까지 힘내주세요. 많이 드시고요. 유자차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휴는 사실은 짧기도 짧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또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많아서 여러모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아무쪼록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체력적으로 힘드실 때는 좀 쉬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보충하셔서 다시 달리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 달래드리려고요.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에서는 또 유자차 데이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음악정원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누구와 듣고 계신지 그리고 설 연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마지막 날은 또 어떻게 보낼 건지 그런 계획들도 듣고 싶은 노래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께요. 유자차 선물로 드릴 거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1061,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으신 곡은 8055님의 신청곡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였습니다. 3328님께서 평사 휴게소 환경미화 명절 알바 3일 숙식하며 일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힘내고 있어요. 비가 와서 더 힘들지만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환경미화 알바 하시면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텐데 네, 비 맞으시고 나서 따뜻하게 한잔 하세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요. 임양수님께서 할머니가 끓여준 떡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며 국물까지 깨끗이 세 그릇 비워낸 손주 덕분에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보람찬 명절 보냈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처럼 손주에게 펑펑 쏟아주고 싶어요. 그럼 저도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야겠지요 하셨어요. 참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조부모님들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 손이시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준 음식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시대요. 네. 아, 저는 올해 꼭 떡국을 못 먹었는데, 일부러 안 먹었어요. 떡국 맛있겠네요. 네. 다들 떡국 드시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 늘 건강하세요. 7921님께서 저는 지금 양 어깨에 파스 붙이고 있어요. 전 붙이고 설거지에 뒷정리 그리고 친정 가서
고수톱 치고 왔더니 어깨가 아야하네요. 그래도 즐겁게 보내서 후회가 없네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즐거움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어깨 뭐 좀 아야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즐거웠는데 그 좋은 추억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쉬세요. 최경근님께서 3월에 결혼할 여자친구 집에 명절 인사드리러 왔어요. 장인어른 되실 분이 마음에 든다고 술을 계속 따라주시네요. 제가 술은 약하지만 버텨보겠습니다. 점수 잘 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술 약하신 분이 너무 술 드시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네 적당히 잘 드시고 그리고 오늘 점수 이미 따신 것 같은데요.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 해장하실 때 좋습니다. 임동준님의 신청곡 한 곡 들을게요. 시크릿입니다. 별빛 달빛.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들으셨습니다. 김선미님께서 설 연휴 시작 전에 남편이랑 대판 부부싸움 했는데요. 뒤끝 있는 우리 남편이 처갓집, 저의 처갓집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두 아들만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과 언니, 동생들이 어찌나 걱정하시고 꾸중을 하던지 가시방석입니다. 에휴, 싸워도 명절에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도 명절에는 이렇게 아무리 싸우고 뭐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가족들에게 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시리 걱정 끼쳐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서 화해하세요. 김지은님께서 엄마가 챙겨주신 음식 지금 냉장고에 정리하고 점심 챙겨 먹어요. 역시 엄마표 음식이 최고인 듯. 가져올 때는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달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하셨네요. 저도 늘 이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에다가 엄마 음식을 놓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면 뭔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지 몰라요. 그죠?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엄마표 음식 드시고 한잔하세요. 최미진님께서 저희 부부는 연휴 내내 장사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가게 문 열고 장사하고 있어요. 예년만큼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연중무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문 열고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요.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돈 많이 버십시오. 올해는 더 대박 나십시오. 유자차 두 잔 보내드릴게요. 응원합니다. 구자영님께서 설 연휴에 대리님과 단 둘이 특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리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단둘이 있다 보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네요. 오늘이 단둘이 근무하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좀 다를까요? 하셨네요. 아유 이건 자영님께서 어떻게 좀 티를 내셔야죠. 특별한 일이 생기기만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있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네, 뭔가 좀 유도해 보셔야죠. 특별한 일을 만드십시오. 뭐라도 뭐 오늘 끝나시고 뭐 영화 볼까요? 라던가 뭔가 좀 이런 특별한 일을 문득 제안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요. 어우 설레는데요 제가 다. 4601님의 신청곡입니다. 다이내믹 듀오와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가 함께 부르는 인생은 아름다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설 연휴가 되면 시댁에 있다가 빨리 친정으로 갈 생각을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자매 없는 나로서는 결혼할 때부터 친정이란 게 없었으니까. 아이고 고생 많았지. 이제 앞으로 우리 집이 친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순도순 잘 잤구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말해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애미야 잡채 다시 데워서 내오고 동그랑땡이 모자라네. 그거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갈비도 구워서 내오고. 친척들이 올 때마다 무한반복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만 끝없이 하게 되는 것이 내 처지였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설에는 몸살까지 났지만 왜 어디 아프냐?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어머니. 그래 그럼 약 먹어야지. 저기 종합감기약 있으니까 내가 줄게. 아 네. 자 이거 먹고 지금 니네 시누이 온다니까 일단 갈비찜부터 좀 불 좀 붙여놔라. 니 시누이 갈비찜 좋아하잖아. 겨우겨우 손님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 이렇게 서럽고 힘들고 아픈 건지. 쌓인 감정이 모두 폭발하려는 순간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힘들었지? 힘든 거 알긴 알아? 알지. 당신 속상한 것도 알고. 우리 다음 추석 때는 그냥 여행 가자.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암튼 고생 많았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남자가 있어서 그나마 서러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보면 난 그래도 결혼은 잘한 것 같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홍소희님께서 저도 명절에 아가 밥 먹이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다 먹고 생선머리만 남아있어서 결국 밥도 못 먹고 서러웠었는데 남편이라도 마음 알아줘서 다행이네요. 우리 남편은 먹고 바로 자던데 유유.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 참 이게 먹는 거 앞에서 정말 크게 맘상합니다. 아주 제일 크게 맘상할 수 있어요. 네, 좀 너무 바쁘고 혼자 책임져야 될 게 많을 때는 남편분들이라도 좀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아,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5799님께서 저희 집도 제가 연휴 동안 회사 일하고 설 연휴 마누라 혼자서 시장 봐서 차례상 차리고 친척분들 다 대접하느라 엄청 고생했네요. 미안하고 참 고마워요 하셨어요. 이런 말들은 직접 다 하셨죠? 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2992님께서는요. 제가 항상 바빠서 아내에게 모든 짐을 넘기고 저는 어제부터 출근하고 아내 혼자 많은 손님을 치르게 해서 미안하네요. 항상 맏며느리로 묵묵히 현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고마운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신 그 남편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연 보내시는 것도 물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셔도 아니면 손편지라도 쓰셔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밖에서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힘드신 건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줘서 고마워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더 정말 이런 힘든 시기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기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0272님께서 같이 라디오 듣다가 우리 남편 괜히 화장실 가버리네요. 괜히 찔리나 봐요. 저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참. 참 남편분들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표현에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좀 낯뜨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줍더라도 뭔가 어색하더라도 표현하시는 거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부터 유저차 보내드릴게요. 오늘 차 타고 고속도로에 계시면서 우연히 양파의 음악정원 알게 되신 분들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새싹분들의 사연도 늘 기다리니까요. 샵 1061,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콩이란 거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KBS 콩이라고 치시면 KBS 라디오 앱이 나옵니다. 그게 콩이거든요. 콩 심으시면 무료로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가 봐요. 그죠? 스팟이 더 무섭네요. 스팟 들으니까. 네, 1857님께서 오늘도 생방송 하시네요. 좋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명절에도 뭐 가족들과 함께 못 보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결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자차로 응원할게요. 러브미님께서 신청곡 레드벨벳의 파워업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명절 하나 보내고 나니 왠지 한 해의 반을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해요 라고 하셨어요. 추석 전까지는 편히 있을 수 있다고 하셨네요. 네, 파워업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워업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유자차 데이로 사연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자차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아까 러브미님께도 드립니다. 사연 많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샵 1061-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양파의 데이드림은요. 라틴계 싱어송라이터 알레한드로 산스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꼬라손 파르티오라는 곡인데요. 저희 PD님께서 또 해석해주셨어요. Broken Heart라고 부서진 마음이라는 곡이래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커버한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큐번 아메리칸 재즈 트럼페터 아르투로 산도발과 함께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명절에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달래줄 이 곡 함께 하시고요. 저와는 2부에 다시 만나죠. 알레한드로 산즈와 아르투로 산도발의 꼬라손 파르티오. 달콤한 디저트로 명절의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 달래드릴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입니다. 문제 들으시고요. 정답이구나 느낌이 오는 순간 재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힌트.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 두 번째 힌트. 현재 2600가지 종류가 있음. 세 번째 힌트. 숙주에 감염되면 증식하고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진화하는 특징이 있음. 네 번째 힌트.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도 신종 이것 때문.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보기도 있습니다. 1번 컴플렉스, 2번 바이러스, 3번 스트레스. 1번 컴플렉스, 2번 바이러스, 3번 스트레스. 오늘 디저트는요. 조각 케이크와 커피니까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신 정답 바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만 정답을 받으니까 재빨리 보내주세요. 디저트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은 롤러코스터의 러브 바이러스였습니다. 오늘 정답 힌트곡이었는데요. 아시겠죠? 2번 러브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러브 바이러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전 세계가 이렇게 비상사태라도 행복한 비상사태일 것만 같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많이들 비상이죠. 네, 미리 철저히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난다면 그냥 이러다 낫겠지 하지 마시고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무조건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 꼭 30초 씻는 거 하시고요. 이렇게 신경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죠? 백승희님께서 2번 바이러스요. 모두 손 씻기 30초 꼭 하세요 하셨고 1214님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길 빌어요. 강봉승님은 이것 때문에 비상근무합니다 하셨고요. 손유정님은 우리 엄마 보고 손 깨끗하게 자주 씻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특히 요리를 하시니까 네, 중요하겠네요. 1938님은요. 택시 운전하면서 마스크 쓰고 일합니다. 행여 오해하고 손님들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하셨어요. 어머, 그쵸. 또 이렇게 괜히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조이리님께서
바이러스 무서운 녀석 보이지도 않고 보이기라도 하면 때려잡겠구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권지은님은 언니가 질병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휴 때도 못 내려오고 일하고 있어요. 몸도 약한데 몸살 안 날까 걱정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챙겨준 음식 가지고 저녁에 언니 집에 가야겠어요 하셨네요. 아 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비상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또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디저트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세 분 추첨해서 선곡표에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사연 신청곡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문자 번호가 왜 샵 1061이냐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수도권 주파수가 106.1이거든요. 정경숙님께서 질문해 오셔서 알려드립니다. 1061인데요. 106.1MHz죠. 그래서 저희가 문자 보낼 때 쓰는 번호가 1061입니다. 샵 1061. 네, 이제 기억 안 못하실 수 없겠죠? 그죠? 좋네요. 네. 그러면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요. 1시 15분 5초 지났고요. 들으신 곡은 0148님의 신청곡 슈퍼맨이었습니다. 노라조의. 네, 올해 저희 아들이 없는 명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축구선수인데 동계훈련이라 같이 못 있네요. 희야 어차피 하는 거. 네가 이룰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자. 우리 아들 사랑하고 화이팅! 이라고 신청곡을 노라조의 슈퍼맨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나가는 아들을 응원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슈퍼맨에 담아서 날려주셨네요. 6885님께서 양디, 저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하는 일을 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남들은 명절이라 가족들과 보내겠지만 공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바쁘게 근무하고 있답니다. 특히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네요. 유유. 지금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많은 공항 근무자들에게 건강 잘 챙기고 파이팅 하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참 공항이라는 곳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유 그리고 설레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그죠?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또 가장 처음에 유입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6863님께서 양디 설 명절에 절을 드리고 덕담을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덕담 대신에 잔소리만 10분가량 받았어요. 멘탈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리네요 하셨어요. 아이 참 명절에 우리 잔소리 하지 맙시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버립시다. 네, 그리고 어서 빨리 회복하시고요. 화이팅 하자고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9330님께서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6년 오랜 친구랑 라디오 함께 듣고 있어요. 학교 때 제가 공부를 정말 싫어하고 또 못했는데 제게 노트 필기를 보여주고 시험 문제를 찍어줬던 친구고요. 지금은 결혼을 안 한 제게 엄마처럼 살뜰하게 반찬을 해주는 친구죠.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라디오 들으니 참 좋아요 하셨네요. 참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늘 친구 간에도 좀 역할이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늘 좀 이렇게 너그럽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이랬던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걸 또 이렇게 아이처럼 다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 둘이 서로 케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9330님도 아마 이 친구분께 많은 걸 주셨을 거예요. 두 분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 우정 더 멋지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자차 두 잔 보내드릴게요. 고초님의 신청곡입니다. 박봄이 불러요.
You and I. 박봄의 You and I 들으셨습니다. 안계영님께서 오늘 저녁에 엄마랑 목욕탕 가서 설 연휴 피로를 다 풀려고요. 엄마가 설 음식 만들고 친척들 대접하느라 고생 많으셨거든요. 확 풀고 얼른 개운해지고프네요 하셨어요. 원래 연휴 마지막 날은 목욕탕이죠. 네, 목욕탕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모든 피로를 다 씻어 보내야 됩니다. 아, 너무 좋으시겠네요. 엄마와 함께 가는 목욕탕. 네, 엄마 좀 잘 밀어드리세요. 마사지도 많이 해주시고 안마도 많이 해주시고. 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솔지님께서 양디, 저는 간호사라 교대 근무하느라 이번 설에 고향 가지 못했지만 남자친구가 도시락을 정성스레 배달 온 거 있죠?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상함이 있었다니 완전 감동이에요 하셨네요. 오, 이렇게 반전이면은 더 감동이죠. 네, 오, 행복하셨겠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혜림님께서요. 오늘은 보일러 설치 기사인 남편 생일입니다. 요즘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아침에 미역국도 못 먹고 출근했어요. 지금 이동하며 듣고 있을 텐데 승영씨 생일 축하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하셨네요. 아, 참 이 가족 부부라는 것이 이래서 행복하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기쁜 날 함께 기쁠 수 있고 슬픈 날 또 함께 슬플 수 있어서 유자차 두 잔 보내드릴 테니까요. 승영님과 혜림님 함께 드세요. 신청곡 있네요. 양디, 요즘 회사가 바빠서 못 들어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음악정원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네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가족 새해에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합니다. 양디도 새해 복 많이 받고요. 라고 요즘 행복하다고 신청해 주신 곡인데 마크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그리고 그 전에 1037님의 신청곡 최재훈의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뜨거운 명절이 끝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바로 명절 후유증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학 사전 명절 후에 찾아오는 후유증 슬기롭게 극복하기. 일단 이런 명절이 끝나면 10명 중에 7명이 명절 후유증을 겪고요. 그 증세로는 육체적인 방전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당분간 연휴가 없다는 상실감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맥놓고 기운 없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일단 연휴 동안 불규칙적인 수면 시간 이게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고요. 장시간 운전하고 또 명절 음식을 차리느라 연휴 기간에는 남자나 여자나 허리 근육이 뭉쳐서 더 아픈 경우가 많대요. 그럴 때는 발바닥을 지압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굳어있는 척추 근육을 풀어주고 또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부부끼리 발바닥을 서로 꾹꾹 눌러주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연휴 내내 너무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런 것도 몸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가볍게 먹어주는 게 내일의 좋은 컨디션을 되찾아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즐거운 명절의 마지막 날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 잘 하자고요. 깨알 잡학 사전에 이어진 곡은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였습니다. 아, 운동을 해도요 이렇게 시작보다는 마무리 운동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연휴 후에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내일부터 달려야 되니까요. 그죠? 김희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어요. 굶어도 좋아요. 잠자고 싶네요 하셨네요. 아마 이런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진짜 몸이 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잠 푹 주무세요. 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빈님께서 양디 꺄 너무 반가워요. 시댁에서 집에 가기만 하면 딱 두고 보자라는 말을 수없이 내뱉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제 운동화 빨아줘서 저는 커피 마시면서 힘들었던 명절 잊고 있네요 하셨어요. 남편님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 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쉬었는데도 이렇게 피곤하지 하잖아요. 근데 명절에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이게 명절 후유증이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은 쉬었지만 뭐 많은 일들을 했죠. 음식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동한 거리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조금 비우고 마음도 비우는 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볍게 드시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서로 발바닥 지압 이런 뭐 마사지 안마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릴렉스하는 하루가 되면은 내일 좀 컨디션 괜찮네 싶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뭐 명절 끝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그런 얘기들 그냥 딱 잘라내고요. 서로 좋은 얘기만 토닥토닥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채리님께서요. 저는 조카 5명 데리고 스케이트장 왔어요. 언니들이 힘들다고 해서 쉬라 하고 오늘은 제가 언니들 위해 봉사하기로 했어요. 조카들은 스케이트 타고 저는 음악 정원 듣고 있네요. 라고 핑클의 루비 신청해 주셨어요.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루비도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김태우님께서 오늘까지 쉬는 날인데 지인 소개로 양파의 음악정원 처음 듣습니다. 저도 환영해 주세요 라고 김태우의 하이하이 신청해 주셨네요. 혹시 그 김태우 씨는 아니시죠? 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곡 신청곡 이어 듣겠습니다. 핑클의 루비 그리고 김태우의 하이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비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데요. 정말 모두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신경을 쓰셔서 실천하도록 해보자고요. 이게 좀 스팟들이 굉장히 정말 경각심을 엄청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5947님께서요. 추석 연휴에 생방하는 양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토닥토닥합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비상대기 근무하려고 출근했습니다. 국내에 큰 피해 없기를 빌어봅니다. 집에서 방송 듣고 있을 10살 민재 그리고 8살 민경이한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민경이 민재 듣고 있나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너무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네요.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임지연님께서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연휴 덕분에 부산 본가에서 힐링하고 또 이모님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장거리 운전해주시는 이모 감사해요 하셨어요. 참 그 살아가면서 일은 꼭 해야 되잖아요. 뭐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장 어떨 때 풀리냐? 엄마 밥 먹을 때 그리고 가족들 품에 안길 때 다들 똑같이 공감하시죠? 네, 오늘까지 명절이니까요. 부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그거야말로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 화이팅이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어요. 김현영님께서요. 양디, 올 설날에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두 동서랑 총 네 팀의 내기 윷놀이 했는데 제가 1등해서 내기에서 딴 돈으로 읍내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기분 좋게 보냈어요. 정말이지 최고의 설 명절이었습니다 하셨네요. 봐요. 설 명절에는 윷놀이라니까요. 네, 정말 좋은 전통 놀이입니다.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그 힘으로 다시 으쌰으쌰 하자고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KBS 이라디오 설 특집 당신 곁에 라디오 오늘 그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연휴가 끝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명절이 있으니까 아쉬움 그 기대로 달래보자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설 명절에 음식하시고 운전하시고 많이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선곡해본 곡입니다. 10cm의 쓰담쓰담이에요. 오늘 여러분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